홀라, 더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 제가 리뷰했던 컬러풀의 불칸 그래픽카드를 보시고 뭐 대부분 야 이쁘다, 게임성 넘치네 라는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사람마다 취향이 갈리다 보니까요. 나는 RGB가 싫은데, 그리고 옆면에 있는 디스플레이가 정말 싫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성능은 유지하면서 그런 거다 빼고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되는 제품은 없나요? 요런 문의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요 제품을 보여드립니다. 바로 컬러풀의 RTX 2070 슈퍼 어드밴스드입니다. 이 제품 패키징은 완충제에 벨벳 느낌의 천을 덧댄 고급스러움은 뭐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요. 단 불칸의 그 공구는 없습니다. 이 그래픽카드만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외형은 보시는 것처럼 깔끔합니다. 뭐 3핀이 적용되어 있고 두께는 2.7슬롯 정도 됩니다. 뭐 2.5슬롯이나 2.7슬롯이나 뭐두장 쓰실 거 아니라면 뭐 어차피 도친 개찐이죠. 측면에 iGame이라는 로고가 새겨져 있고 전원부는 듀얼 8핀으로 전원을 사용하고요. 블랙 원톤의 깔끔한 백플레이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뭐 그냥 얇은 판을 덧댄 건 아니에요. 꽤 두께감 있는 금속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제품의 내구도나 쿨링에 좋은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외부 출력 포트는 3개의 DP 포트와 1개의 HDMI 포트, 그리고 VR링크를 위한 C타입 USB 포트가 있습니다. 요거는 전형적인 이 래퍼 타입의 포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 녀석도 원키 오버클럭 버튼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버튼을 누르고 사용하시면 자동적으로 오버클럭이 적용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그냥 오버해서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이번에도 들었어요. 뭐 이것도 감성이라고 볼수 있겠죠. 이렇게 딸깍딸깍 누르고 하는 요 느낌이. 그쵸? 예, 네, 감성. 감성 맞죠? 구단! 제품의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벤치 테스트에 사용된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3D 마크 벤치입니다. 타임스파이 벤치 스코어의 경우는 그래픽 스코어 기준 1253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이어 스트라이크 벤치의 경우는 그래픽 스코어 기준 25321점이 나왔습니다. 기존에 테스트했었던 다른 그래픽 카드들과의 벤치 스코어 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게임에서 보여주는 성능은 어떨까요? 몇 가지 게임들의 인게임 벤치 결과 및 평균 프레임을 기준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게임의 경우 그래픽 옵션은 울트라 프리셋을 적용했으며 평균 프레임은 자체 벤치 프로그램을 지원할 경우 벤치 테스트 결과를, 그리고 벤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라면 애프터 버너를 사용해서 측정된 평균 프레임 값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 디비전 2의 경우 QHD와 FHD의 평균 프레임은 78프레임과 115프레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프레임 해작 게임인 이 레인보우 6 시즈의 경우 QHD와 FHD의 평균 프레임은 207프레임과 29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레인보우 6 시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프레임이 나와버리면 모니터를 대체 어떤 걸 쓰란 얘기죠? 구단!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의 경우는 QHD와 FHD의 평균 프레임은 65프레임과 76프레임이 나왔습니다. 반대죠? 네, 어크는요 그냥 60프레임 모니터만 있어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60프레임 이상 뽑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아, 진짜 벤치 이거 뺄까? 너무 프레임 안 나오는데. 토탈로 삼국지도 해봤습니다. QHD와 FHD의 경우 프레임은 58.6프레임과 87.1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이 배틀필드의 경우 올 울트라 옵션에 레이트레이싱 옵션을 활성화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QHD 해상도에서는 평균 69프레임이, FHD 해상도에서는 평균 92프레임이 나왔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는 훈련장 기준으로 QHD와 FHD 옵션에서 렌더링 120에 올 울트라, 그리고 렌더링 100에 국민 옵션으로 나누어서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QHD 렌더링 120에 올 울트라의 경우는 평균 92프레임, 그리고 QHD 렌더링 100에 국민 옵션의 경우는 평균 218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배틀그라운드 FHD 렌더링 120에 올 울트라의 경우는 평균 137프레임, 그리고 FHD 렌더링 100에 국민 옵션의 경우는 평균 280프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인게임에서 하실 때는 워낙 뭐 예, 파도 치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예, 당연히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겁니다. 테스트 중에 측정된 온도는 굉장히 낮게 잡혔습니다. 엄청 낮았어요. 60도대와 70대 초반대 이렇게 잡혔죠. 사용 및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느낀 거지만 이 온도와 팬 소음은 정말 착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컷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실사용과 벤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 안정된 성능과 온도 관리 부분이었습니다. 얼마 전 불칸 모델을 리뷰했기 때문에 사실 그것과 비교한다면 뭔가 조금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온도와 소음 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어필 될 수 있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뭐 아쉬움이라면은 딱히 이야기할 부분은 없어요. 가격부터 2070 슈퍼 라인에서 저렴한 축에 들어가고 또 성능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가성비가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수시로 말씀드리지만 2070 슈퍼의 경우 FHD 고주사율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거나 혹은 QHD에서 안정적인 프레임 확보를 노리시는 분들에게 적당한 모델 라인입니다. 이번 리뷰가 여러분들의 합리적인 소비 생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또 다른 영상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안녕. 제가 보통 이제 제품 리뷰할 때 뭐 그래픽 카드뿐만 아니고 보통 제품들을 리뷰할 때는 한 달 정도는 써봐요. 쓰고 보통 리뷰가 나가요. 뭐 출시에 맞춰서 나가는 리뷰 같은 경우는 뭐 출시 전에 제가 제품을 미리 받으니까 그래도 못해도 한 2주는 써봐요. 한 보름 정도는. 근데 요거 한 달 정도 써본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온도 부분이 상당히 착하게 나와요. 그리고 온도 못지않게 팬 소음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그러니까 얘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조용한데 강한 녀석이에요. 조용한데 강한 녀석. 레간자인가? 소리 없이 강하다. 쉿. 레간자. 그런데 네, 잘 왔습니다. 아, 예, 대표입니다. 네네. 여기가 101호 가면 그 집이지, 저기 1층에. 예, 네, 맞습니다. 아, 예, 아토박스라 돼 있어가지고.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곧 갑니다. 예. 저 맞아요. 예.